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갈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이 기적을 낳는다라고 정하고 과연 나의 사역과 삶의 현장에는 어떤 기적을 경험했는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한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더 강력하게 증거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죠. 우리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의 간절함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기적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한 사건 한 사건들이 모두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의미를 잘 생각하고 새기며 읽어야 합니다. 그 모든 사건들은 제약이 이 세상에 가져다 준 악한 일들을 고쳐주시고 또 치료해 주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귀한 진리를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모든 인류에게 가져다 준 영혼을 파멸시키는 불행을 수습하시고 또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주님은 모든 아담의 자손들을 온전하게 치료하실 수 있는 우주적인 의사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생명과 건강과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려고 작정하고 또한 계획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밑바닥에 깔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공급할 수 있으신 주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주춧돌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한 관리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내용이 나오는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는 이 관리를 해당장 야이로라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 딸에게 손을 얹어만 주신다면 구원을 받아 살게 될 것이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딸이 죽음 직전에 있었고 절박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한시가 급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여 가던 도중에 숨이 막힐 만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던 길이 막히게 됐죠. 그리고 또 이때 20절의 기록대로 한 여인이 예수님의 걸음을 또한 멈추게 했습니다. 야이로의 딸의 생애만큼 피를 흘린 이 절망적인 여인은 예수님을 마지막 희망으로 여겼습니다. 레위기 15장에 규례가 나오는데 하여라는 여인은 율법에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되어서 제사장들도 만지거나 접촉하기를 피했던 그런 환자였습니다. 또한 12년 동안 하혈을 하여 그 늘 생명의 위험을 안고 살면서 부정결한 여인으로 멸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질병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힘썼지만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병이 중하여졌던 차라고 마가복음 5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절망의 나날을 보내던 중에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직접 만나 예수님의 손길을 내가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그저 옷자락만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무리들을 해치고 예수님께로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밀쳤습니다. 몸이 아픈 여인은 그 무리들을 뚫고 나가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예수님의 옷자락, 그 옷 끝에 자신의 손가락이라도 닿으려고 얼마나 애를 태웠을까요?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간절하게 매달리며 주님 앞으로 그 여인은 온몸을 다해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했고 놀랍게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의 마가복음 5장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인은 두려워 떨며 주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혈루증으로 손만 대도 부정하게 된다고 여겨지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감히 손을 댔으니 이후에 벌어질 일이 너무나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의 주님께 손을 댄 것은 그저 옷자락이 아니었습니다. 직물로 짠 천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옷자락을 만졌다고 우리의 마음과 육신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럼 그 여인이 닿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인이 손을 댄 것은 예수님의 그 무엇에 손을 댄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 감춰진 능력, 신적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온 마음을 갖다 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을 향해 선언하십니다. 22절입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주님을 만진 것은 그녀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제 그 여인은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과 구원의 치유를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 신앙의 간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기적을 낳습니다. 낳든지 말든지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희 가정에 찾아와 주시고 흔들리고 망가진 우리의 삶을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결사적인 믿음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이끌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삶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초청하고 찾고 부르고 갈망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의 어둠은 빛이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놀랍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또 한 번에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기적을 낳게 됐죠. 오늘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그것은 이미 장례의식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과 전문적으로 곡하고 피리 부는 사람들이 그것에 당도해서 시끌시끌 너무나 떠들썩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리 부는 자들과 곡하는 자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5장 36절에는 죽은 소녀의 아버지인 이 해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시간이 아이 부모에게는 위기일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친구들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자신의 자리 딸이 자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죽은 것인가 이때 이웃 사람들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무리들을 내보내시고 아이에게 다가가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여기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소녀에게 죽은 데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셨고 놀랍게도 생명의 증표들이 돌아왔습니다. 생명이 없던 곳에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죽었던 소녀가 일어섰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소녀를 건네주며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아이가 죽으면서 돌아온 영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부모는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누구에게 이 기적을 알릴까? 이 기적적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인생의 폭풍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인간적인 도움의 희망이 사라졌을 때 간절하게 주님께 손을 내밀어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때로는 멸시와 조롱이 있어도 예수님만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잘 건축함으로 인생의 폭풍에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폭풍 가운데를 지날 때마다 여러분이 신뢰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간절한 믿음과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는 자기 딸이 예수님의 손만 얹어주어도 낫게 될 거라는 그 간절한 믿음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의 삶에 믿음의 기적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초를 기적에 대한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두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전파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우리 삶에 놀라운 간증의 은혜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새벽에 우리의 삶에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복되고 은혜로운 그러한 기도의 시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우리 삶에 어두운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우리를 멸시하여도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절망적이며 희망이 없을 때조차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굳센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들으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미들 성경 말씀 묵상 소그룹 사역을 통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모든 기관 부서를 축복해 주시고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환우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분열과 테러로 얼룩진 나라마다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공동기도 제목과 성도님들 가지고 오신 기도 들으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혈루증 앓는 여인과 당장 야유로의 딸을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 아버지,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믿음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